누구 닮았을까? 나 닮았겠지. 그래, 당장. 지난 2004년경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네. 아유, 예뻐라. 엄청 이렇게 예쁘지. 얼마나 저때 행복하실까요? 그죠. 근데 요즘 이혼을 해도 서로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딸이 다섯 살일 무렵 남편의 외도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고 이후 10년 동안 서로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일단 가시죠. 아, 남자만 가신 거고요. 일자리도 잘 없어요. 근데 육아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정말 다른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딸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또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의 전 남편은 10년 동안 딸과의 면접교섭은 물론이고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커지면 또 돈은 더 들 거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성모 씨 집 아니에요? 여기 안 살아요? 없는데요. 네. 아예 연락이 끊긴 상황인 거죠? 성모 씨랑 혹시 안 살아요? 아, 정말 모르세요? 10년 동안 안 만났다고 했으니까. 네.